여기도 근육빠 어떻게 할게요? 이 자리까지 같이 와주신 우리 고마워요. 혜령마가 너무 너무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예요. 오, 팔뚝 봐. 팔뚝밖에 안 보여. 근데 내 얼굴이 조그만 얼굴도 바람맞으며 독도야 한밤에 잘 잤느냐 두려움 많이 떴을게 얼굴이 빼고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하고 중간에 다 빼고 저 팔뚝살이 안 되겠어요. 소주때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관상은 부티가 흐르지 않아요. 맞아요. 얼굴이 이렇게 넓적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돼야지. 얼굴 넓적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오, 예. 그렇게 이렇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넓적해요. 이렇게 안 돼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제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우리 민족과 여러분을 위해 주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러분을 수치주지 않고 가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정말 바래요. 여러분, 제 인생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호주 좀 변한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양성 보시고 전공 받으신 거예요? 아, 그거 에너지니까. 에너지, 그 해주는 거가 에너지가 치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닌데. 엄마의 노래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어떠세요? 노래는 그냥 그런데
잘하지는 못하는데 좀 마음 진심으로 부르니까 노래 들어줄만 했네. 진심으로. 근데 그 영 팔뚝이 그래서 내용상을 쓸 때 팔 그림을 주로 중간에 많이 쓰고 팔뚝 나오는 내용상은 앞뒤를 잠깐만 쓰길 바래. 근데 얼굴이 관상이 변했네. 나도 관상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관상이었는데 좀 도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도도하고 세련되고 그런 에너지는 예쁘기는 한데 눈이 잘 안 들어오거든. 근데 지금 오늘 어제 거는 보니까 에너지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요. 돈이 들어오는 관상으로 변했네. 약간 갑부, 중국의 갑부나 중동의 갑부 같은. 왜 네가 좋아해? 엄마가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렇지. 그래. 돈 많이 벌면 우리 진주 많이 줄게. 아 근데 저 주름이 저렇게 많고 발뚝이 저렇게 소파. 저는 팔뚝에 전혀 의식이 안 났었어요. 네. 그래? 네. 그냥 엄마가 이제 최근에 이게 생기니까 몸에서 느끼시니까 그렇게. 근데 가까이 잡으니까. 네. 참. 근데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팔뚝을 보게 되는데 사실 팔뚝을 잘 안 봐요. 보통 엄마 얼굴밖에 안 봐요. 그렇지. 저기 이제 뒤에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라 엄마 얼굴의 표정이나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좀 클로즈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대 느낌을 잡는 정도가 아니어서 조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또 잡아서 네, 전체적인 그거를 하고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저기 네. 사람이 너무 집중하면 노래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데. 맞아. 그렇지. 전체적으로 가수도 왜 전체적인 샷을 많이 잡잖아요. 아 근데 어제 그건 있었어요. 이제 그 뒤에 톡 보니까 엄마 클로즈업 해달라는 게 있더라고요. 뒷사람들 잘 안 보이니까 엄마 노래 부르실 때 제가 일부러 좀 클로즈업 시켰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느낌은 나는데 혜로 엄마가 막 그 감정이나 마음이 올라온 그 느낌, 사랑의 느낌 보고 싶어하고 눈빛을 되게 보고 싶어하는데 안 보여서 좀 화면으로 크게 잡으려고 저는 띄워놓은 거예요. 아니 음악을 감상해야지. 음악을 감상시킬 때는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그냥 분위기에다 음악에 몰입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세션 할 때인데 얼굴 그 노래할 때는 그 음악에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야. 패션하고도 찍을 때 너무 막 귀엽고 막 이렇게 꾸며서 내 그 어떤 존재에 집중시키면 꽝이야. 패션하고는 철저하게 이 옷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막 오버하는 동작을 이렇게 편안하게 찍고 전체적인 샷이 멋있게 흐름이 핏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느낌이 옷이 분위기가 어떤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액세서리 같은 게 다 나오겠다. 그거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이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모델들은 다 그거잖아. 표정도 안 짓는 이유가 옷만 보라고. 웃거나 그러면 사람을 보게 되고 옷은 놓치잖아. 그 정도야. 그래서 패션하고는 막 지금 뭐 하나 둘 이거든지 시키니까 하는데 제일 열광할 거는 딱 그거야. 그냥 내가 그냥 웃더라도 그냥 이렇게 딱 전체적인 샷에서 옷만 딱 보이게 해서 그걸 이렇게 제일 편안하게 동작도 없으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거든.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는 황준이가 잘할 것 같은데 디테일에서. 처음에 이게 덜 풀렸네요, 소리가. 여러분, 반가워요. 마주쳐서 만나요. 사랑해.
팔뚝이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엄마, 나 팔뚝에 충격받아서.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요. 화면에서 잠깐 그래 보이는 거지. 관상이 또 일부 바보달라요? 어, 2부 끝날 때랑 또 다르네. 바뀌었어. 지금은 어때요? 1부 때는? 이쁘긴 이게 더 이뻐. 아. 빼앗긴 아픔을 받았구나. 그래서 2부 끝날 때는 빼앗긴 아픔 때문에 얼굴이 더 부었어. 이 얼굴은 더 이게 오목해 보이잖아. 근데 이부 끝나구나 끝날 때 노래 부를 때 얼굴 보면 더 넓적해졌어. 이렇게 뒤집혔어. 오목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1부 때 엄마 노래 어때요? 1부 때는 에너지가 풀리 에너지가 아직 풀리기 전이라 조금 경직돼 있고 마음 아픔으로 아직 들어오기 전이라서 그리고 목이 들풀렸네. 그래서 좀 더 거칠고 이제 많이 노글노글 끝나고 날 때는 에너지가 많이 풀리고 목소리도 풀린 상태라 그때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근데 얼굴도 1부 때 에너지장 이렇게 이렇게 2부 때는 이렇게 부유해졌어요. 그 갑자기 에너지장이. 근데 요새 아기들은 요런 형을 맞아요, 좋아요. 미인이라고 그러고 되게 세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한국적 고전 미인상 이런 에너지장을 가진 사람이 잘 살아. 잘 살기는. 그럼 요즘 미인상은 약간 돈은 좀 덜 들어오나요? 사랑을 잘 못 받는 미인상이지. 그래서 미인 박우명이라고 하고 박복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고 그런 아기들이 행복하게 못 사는 거지. 이뻐서 인정받는 거랑 행복한 건 또 다른 거야. 진짜 깊이 가슴 깊이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와 이뻐서 어우 예쁘다 이거 듣는 거는 진짜 행복은 아니지. 인간적인. 그래서 진짜 사랑받기 힘든 거. 근데 진짜 깊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인간과 그냥 이뻐서 얼굴 하나로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깊은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남의 사랑을 잘 담을 수도 있고 있으니까 주는 상입니다. 이 오상은 복이 없는 상이야. 에너지 상. 약간 복이 있는 상은 대표적으로 좀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면은 아는 사람들. 그렇게 물으면 생각이 안 나지. 예시를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서 얘기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 뭐 내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없지. 근데 진주 너도 복이 있는 상이야. 그러니까 너는 사랑을 뭐 못 받았느니 윤홍이가 더 받았냐. 넌 사랑을 되게 받은 상이야. 너무 심하게 받은 상이야, 이거 상. 어? 진짜. 이렇게 보기 받은 상이고, 우리 아기들 중에, 누가 있을까? 복을 못 받은 상을 얘기하면 아기들이 실망하니까. 복 받을 상. 에너지장이 아직 완전히 뒤집혀나갔구나. 완전히 뒤집혀서 이렇게 돼야 돼. 황준이 쟤도 얼굴이 복 받는 상이야. 나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할 때 그게 뭐 현대적인 미남이냐라기보다는 상이 복이 있는 상. 그리고 또 누가 있는 상이지? 희정이. 희정이가 미인이기도 하면서 복 받았어. 다 가졌네. 걔도 근데 이제 관념이 심하게 뜨면 이렇게 변해. 그럴 때 이제 공기 톨톨 털어내는 게 되고 이게 청산이 딱 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되면서 복 받는 사람. 누가 있지? 아, 기억도 안 나네. 이런만 보시라고 하나 갖다가 안센. 오 마이 갓!
네, 좀 보이네 이제. 얘가 제일 언니야? 네. 힘이 제일 넘쳐버리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진짜 못할 뻔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스스로한테 얼마나 실망.